오늘은 제가 스피커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범하게 생긴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목에 걸 수 있는 스피커예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아마존에서 약 70달러에 판매를 했고요, 저는 할인을 받아서 15달러에 구매했어요. 일단 저는 생김새도 그렇고 음질도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열어볼게요. 박스를 보면은 여러가지 기능과 함께 제품명 그리고 회사명과 제품 사진이 있네요. 그 외에 특별한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양쪽에 봉인랩에 실이 있어요. 저는 열자마자 그냥 제품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고퀄리티인데요. 속포장지로 덮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열게 되면 바로 제품이 나오네요. 포장이 꽤 곱스럽게 되어 있어요. 여기엔 뭔가 광고지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와 함께 아쉽게도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C타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뭔가 조금 징그러운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첫 느낌은요,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전에 리뷰했었던 블루디오의 제품은 딱딱하고 착용했을 때도 이 부분이 살짝 걸리긴 했었는데, 이번 제품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도 편할 것 같고 사람 각자 체형에 맞게 이제 착용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에 비교해보면은 블루디오의 제품은 좀 두툼한 느낌이고 이 부가니 제품은 좀 얇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얄쌍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소재를 보면은 두 제품이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M12로 이 제품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뭔가 무광 느낌이라서 그런 거기도 할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부가니 제품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로 고무가 여러 군데 있고요, 이 블루디오는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부메랑처럼 생긴 이 부분이 양쪽에 스피커로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유연한 고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착용했을 때 왼쪽에 이렇게 부가니라고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마이크도 함께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와 SD카드를 삽입하는 공간이 있는데 32GB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블루디오 제품은 플라스틱 마감으로 좀 덜렁거리는 느낌이었다면은 이 부가니 제품은 버튼 위에 실리콘으로 캡이 씌워져 있어서 누를 때도 훨씬 더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견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IPX5 방수를 지원하고 블루투스 5.0을 지원한다고 해요. 스펙상으로 이 제품의 무게는 220g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음악을 들어볼게요. But I've been a whole lot of places. Not even one can distract me like you do. 오, 진동. And I admit. 이 제품 음질이 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하였어요. 베이스를 과다하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베이스가 조금 깨져서 들려요. 뭔가 무겁게 베이스가 울리는 부분에서 가볍게 뭉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고음 부분도 상당히 많이 깨지더라고요. 이 스피커는 음악 감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스피커 같고요, 집안일을 하거나 어디를 자주 움직여야 될 때 이 스피커를 목에 걸고 움직이면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스피커 같아요. 딱 그 정도의 음질 수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품 구입 전에 아마존 리뷰도 살펴보았는데요, 평점은 5점 만점에 4.4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리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장점이 착용감이 편하다, 베이스가 좋고 음질이 훌륭하진 않지만 야외 활동하면서 듣기 적당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체형에 따라서도 이 스피커가 놓이는 위치가 달라가지고 그 점에 따라서도 음질 평가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M12로 제품을 사용해서 녹음한 통합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카페 소음을 틀어놓은 채로 M12로 제품으로 녹음 중인 통합 버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음성만 잘 걸러서 들려지는지 궁금하네요. 통합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제 목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지만 놀라울 정도로 대형 소음을 잘 차단해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크게 카페 소음을 틀었는데 놀랍네요. 오늘 이 부가니 M12로 제품의 리뷰를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장점은 통합 품질이에요. 통합 품질은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아요. 제 목소리가 예쁘게 들리진 않지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통화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감상용은 아니지만 가볍게 듣기는 좋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어폰을 장시간 착용하다 보면 이압이 있어서 귀가 아플 때가 있는데 이압 걱정 없이 편하게 듣고 싶을 때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 점도 장점이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